이제 우리가 한 4년 되잖아. 우리끼리 이제 파악이 심지어 경훈이까지 이제 우리가 다 파악됐어. 파악이 되잖아.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한 줄 평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. 아 나는 우리가 김영만 거만해질까 봐 내가. 어? 좋은 말 안 해주려고? 한 줄 평? 나에 대한 한 줄 평이 있어? 내가 딱 한 줄 평을 딱 얘기해줬거든. 뭐라고 했는데? 좋은데 만만한 오빠. 아. 좋은데 만만한 오빠. 아. 어 누나 근데 좋은 거잖아. 어. 성격이 좋다는 거잖아.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사람 그냥. 아니 근데 형 제가 좋은데 만만한 게 나? 그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 유일하게 뭐 그런 거리낌 없는 사람이 형인 것 같아. 그러니까 편해 대화를 하는 거. 이게 어떨 땐 나보고 더 그래. 똑바로 해봐요. 자 아무튼 근데 오늘 오시는 분이 이 관객들을 사로잡는 한 줄 평의 마법사라는 한 줄 평 진짜 그러면 이분인데 영화 평론계 아이돌 어허. 아이돌 대체 불가한 그쵸. 그런 능력 보유자지 오케이. 들어오세요. 아예 어서 오세요. 야 드디어 오셨군요. 아 옥탑방에 오실 줄이야. 영화 평론가 이동진 씨. 아이고. 이제 앉으세요. 진짜 뵙기 어려운 분인데. 우와. 저는 모든 영화에 진정성과 진심이 있다고 생각해요. 이 문제는 이거야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것이 이 사건을 다루는 또 다른 시선의 폭력이 된다는 거죠.